예, 저 우리 오용환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그 자동차 대인 실무 같이 하고 계신 우리 박세영 교수님 모시고 그 자동차 대인 실무 두 교수님의 어떤 수업 방식이나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7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일단 환영합니다. 저는 98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19년째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 강의를 맡고 있는 박세원입니다. 날이 좀 쌀쌀합니다. 쌀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지루하실 테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루하실 테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소개하고 앞으로 시험 대비 그 강의 방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1시간 정도짜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양이 많으시고 또 이제 귀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학자가 되거나 논문을 쓰러 오신 게 아니죠. 단지 자격증의 합격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 수업은 심도 있는 내용을 가급적, 시험과 무관한 심도 있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핵심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수업을 재밌게 가급적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과목을 잘해서, 어떤 과목을 잘해서 그 수업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유기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외우면 하나를 맞추고 하나를 못 외우면 하나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의 그 담보를 보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우리 신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또 다른 자동차 담보 특약까지 크게 다섯 가지가 있게 되어 있는데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이 되면 대인배상 1에서 부책이 되면서 자동으로 또 자기 신체 사고를 검토해 줘야 되고 또 상대방 차가 만약에 보험이 면책이 되면은 내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를 검토해야 되고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다가 사고 났는데 그 운전했던 자동차가 뭐 가족안전 특약이나 연료안전 특약에 위배가 됐을 때에는 또내 보험에 그 다른 자동차 담보 특약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안다고 하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알아야 하나를 맞추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 있는 자리. 제가 솔직히 똑똑한 거 아니면 제가 학벌이 좋은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똑똑하고 제가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전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솔직히 뭐 양력은 내세울 게 없죠. 홈페이지 다 보셔서 알겠지만, 예, 지방대학교 나오고, 예, 그래서 그제 어떤 그 양력보다는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여러분들 그 유인물 나간 거에 그 합격자 수기를 이제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제가 따로 뭐 더 PR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격자 수기 같은 걸 해서 읽어 보시면서 저를 좀 판단해 주시고 같이 한번 믿고 그렇게 최대한 열정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 수험생들을 통해서 나름 그래도 검증이 됐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튼 예, 여기 반가운 얼굴도 분도 계시고 한데, 그 2017년도 저와 함께 같이 달려가서 꼭 합격의 영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